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원에 나와 있네요. 네. 저희 저번에 예초기 영상이 주에서 17만이나 나왔습니다.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견동 예초기 써보시니까 편한점이 있죠. 제일 좋은 거 뭐냐면 이렇게 겨울 때 관리하는 거예요. 엔진 오일 뺄 필요 없죠. 기름 남은 거 태울 필요 없죠. 그러니까 잔고장이 없어요. 맞아. 잔고장에서 이런 전원 생활 하시는데 ES산업 예초기가 충분해요. 뭐 전문적으로 막 하루에 19시간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집에서 사용하시고 자기 정원 관리하시고 자기 주변만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전동 예초기면 충분합니다. 힘이 남아요. 써보신 분들은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니 예초기를 샀는데 두 달만 쓰고 배터리하고 예초기하고 다 짱박해 있잖아요. 그쵸? 너무 아깝더라고요. 제가 ES산업의 배터리 관련해서 제안도 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USB 포트나 이런 것들을 해서 파워뱅크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제안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설명해드릴 게 요거 송풍기입니다. 무선 송풍기. 요것도 54V 모델. 전동 예초기를 사신 분들은 배터리를 사실 필요가 없어요. 요 배어틀만 구입하시면 됩니다. 요 배어틀만 구입하시면 거기다 배터리에다 꼽아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송풍기 중에서 54V인 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가장 셉니다. 저희는 이미 몇 번 사용을 해봤죠. 보시면 뜯어져 있잖아요. 근데 아마 나중에 영상 한번 확인하시면 놀랄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셉니다. 보통 제가 이제 M4, D4 뭐 이런 것들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힘이 좋아요. 거기도 힘이 좋은데 이거는 송풍기를 키면 이렇게 뒤로 밀려요. 팔이 뒤로 밀릴 정도로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혹시나 지금 ES산업 거 전동 예초기 54V 모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요 배어틀 얼마 안 하니까 무조건 구입하셔야 돼요. 전원 청소하거나 데크 청소, 그 다음에 눈 청소, 낙엽 청소 이런데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가볍다. 뭐 조립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딱 맞는 데가 있어요. 이게 딸깍 이렇게 끝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청결 하시면 돼요. 오삽입 방지가 돼 있어요. 딱 맞게 끼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배터리가 요 본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거워요. 무거워. 근데 이거는 배터리 등에 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가벼워요. 엄청 가볍다. 이거 그거 같은데요. 저 팔게. 손형 왜 그러셔? 자, 한번 해주세요. 손형 왜 그러셔? 자, 여러분들이 기존에 요 배터리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이렇게 배터리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걸 매세요. 일단 매신 다음에 그러면 전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다 이제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오삽입 방지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매시면 됩니다. 완성! 간단하죠? 가방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가벼워요. 이거 정말 가볍습니다. 정말 정말 가볍습니다. 자, 전원 누르시고 일단 자, 그럼 이거 성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만지게세요. 지금부터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저 위에 보시죠? 참나무. 저렇게 큰 참나무가 세 그루나 있어요. 지금 바닥에 보시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한 달 뒤면 잔디가 안 보일 정도로 떨어집니다. 저희 집에 아직 이파리가 많아요. 장난하게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깔꼬리질하다가 죽어요. 죽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몇 단이에요? 지금 2단으로 한 거죠. 최고 기력으로 순식간에 날아가죠. 응. 이게 바람이 진짜 세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보세요. 우와. 또 이런 거 리뷰하는 거 보면 이런 상자 멀리 다니는 거 많이 찍더라고요.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멀리 가는지. 저희가 여기 테스트 해본다고
지금 낙엽을 다 풀어놨어. 너무 깨끗해. 여기 지금 낙엽이 엄청 떨어져 있었거든요. 다 풀어놨고 저 위에 가서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눈치 오는데 짱일 것 같다. 그럼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여기가 언덕이잖아요. 네. 이럴 때 눈이 얼마 안 왔을 때, 첫눈 왔을 때 탁 부러지면 안 얼고 좋죠. 와. 맨날 얼마큼씩 뿌리잖아요. 맞아. 그렇죠? 얼마나 깨끗합니까? 가시죠. 아, 깨끗해. 닭회장님 한번 사용해 보러 갑시다. 갑시다. 우리 이제 와이프들 시키면 됩니다. 가벼우니까. 어, 이거 진짜 가벼워요. 네. 아니, 닭회장님. 닭회장님 꺼봐요. 꺼봐요. 어. 아니, 일로 와봐,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아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거를 할 때 왜 이렇게 몸을 낮추는 거예요? 그 왠지 더 이렇게 낮추면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왠지 더 잘 나가. 아니, 이렇게 낮추면 되잖아요, 봐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이렇게 낮추면 되잖아요. 이렇게. 됐죠? 몸을 낮추지 말고 이게 몸이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허리를 굽히면 힘들어. 아니, 잘 날라갈 것 그러니까 이렇게 요령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쓰고서 힘들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진짜 가볍고. 자, 다시 켜보세요. 네. 자,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오케이. 각도만 아래로 해서 하는 겁니다. 자, 가봅시다. 와, 완전 자, 좋아요. 여자들도 사용할 수 있죠? 어. 자, 여러분들 이거 구매하셔서, 이제 사모님들 시키시면 됩니다. 아셨죠? 어, 근데 할만해요, 진짜로. 네. 그리고 혹시나 이거 들고 다니는 게 좀 가방이라서 워낙 손도 편하지만 이것도 하다가 막 작업해도 좀 키워야 돼. 그럴 때 이렇게 어깨 스텝이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딱 어깨 스텝 메고 이렇게 뒤로 제껴놓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바드레도 메고 양손이 자유롭습니다. 아주 좋죠? 완전 좋네요. 네, 이렇게. 써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힘이 좋아요. 일단은 요 배터리, 예초에 사셨고 요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안 사면 바보야. 사는 게 개이득이에요. 왜냐면 요 베어툴만 사니까 베어툴은 얼마 안 하거든요. 배터리가 비싸지. 그래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 말고도 다른 제품들도 54V 모델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ES 산업에서. 그것도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리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무선 전동 제품들이 관리하기가 편해요. 일단 엔진 제품들이 나중에 한 2-3년 지나서 자꾸 고장이 나는 원인이, 솔직히 뭐 엔진 오일도 빼주세요, 연료도 다 빼고 태워주세요 하거든요. 안 해요. 보통 창고에 그대로 보관한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카본이 늘러붙어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엔진은 또 수리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선 전동 공구들, 요 54V 모델 요 괜찮습니다. 가방에 메는 타입. 그리고 이게 국산이라서 AS가 쉽다는 점,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중국산 제품들은 고장나면 끝이에요. AS 개념이 없어요, 걔네는. 그래서 싼 맛에 쓰는데 고장나면 끝이니까 그 비용이 그 비용입니다. 왜냐면 저희 이런 거 사서 나중에 중고로 되팔면 아마 그 중국산 비용만큼만 감가를 팔릴 거예요. 현명한 소비, 좋은 것들을 오래 사용하는 게 오히려 돈 버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전원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구들 리뷰들이랑 정보들 많이 드릴 테니까 닭회닭TV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